자, 오늘 비기를 하나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릴 거고,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막 부자 영상 뭐 떠돌아다니는 거 본다고 부자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그 구조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돈을 버는 거에 본질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단순히 그냥 열심히 산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그림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에 달린 거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어디서 출발해야 되나요? 내 현실에서 출발해야 돼요. 월 얼마 벌어요? 대부분 200에서 300만 원을 법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중위소득 월 이만큼을 버는데, 여기서 주거비 한 6, 70 나가고 생활비 한 100에서 150 쓰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남는 돈 별로 없다, 통장에 스쳐 지나간다 이건데, 대한민국 사회에서요,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면 500 정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대다수의 현실. 이거는 여유를 갖고 살고 싶으면, 그리고 내가 조금 부자로 가려고 한다, 내가 조금 돈을 많이 번다, 이 느낌을 받으려면 1,000만 원 정도를 벌어줘야 돼요. 이게 이제 부자로 가는 길입니다. 그럼 이게 연 1억 정도거든요. 부자의 출발은 어디에 있다고요? 연 1억에 있어요. 연 1억. 우리 부트스쿨 구독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기 가시겠다고 마음 먹으셔야 돼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장으로 나열을 해봅시다. 나는 1년간 1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자, 기간이 나왔어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목표예요. 사람이 목표라는 거를 만들어야 움직이기 시작한다. 목표라는 건, 아, 부자 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바람이고,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목표로 만들어야 이루어진다. 그럼 목표가 뭔가요? 기간이 있어야 되고요. 구체적인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나 1억 벌래, 이것도 목표 아닙니다. 언제까지 벌 건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1억을 벌겠다. 우리가 이 목표가 생겼습니다. 왓이 생겼어요. 왓.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 하우 나와야죠. 어떻게 할 건데? 1년 1억 어떻게 벌 건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1억이라는 돈을 1년 동안 벌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지? 조사를 해야죠. 시장조사. 그럼 1억이라는 돈을 누가 벌고 있느냐? 대기업 직장인, 과장에서 부장 넘어가는 어떤 뭐 은행권, 금융권, 아니면 전문직, 세일즈 하시는 분들, 이렇게 쭉쭉쭉 갑니다. 이미 끝났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10대 분들이라면 이런 직업을 가지려고 하시면 되는 거고, 이미 내가 대기업 안 다녀. 나 지금 은행권, 금융권 아니야. 전문직 아니야. 그럼 어떡할까요? 여기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나 이걸로는 1억 못 버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 다른 길이 있다. 때려 죽여도 월급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난뭘 해야 되냐? 팔아야 된다. 거창하게 얘기하면 사업인 거고, 좀 작게 얘기하면 장사인 거고. 그럼 팔게, 아주 원초적으로 뭘 팔아요? 집에 있는, 안 쓰는, 안 입는 옷부터 팔겠죠. 당근에다가. 그게 내가 지금 팔수 있는 가장 쉬운 거 아니야. 그게 판매인데, 판매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물건을 팔 거냐, 서비스를 팔 거냐, 이걸 정해야 돼요. 그 물건을 판다는 거는 직접 만들 거니, 없으면 떼와서 거기다 마진을 붙여서 팔 거니, 아니면 서비스를 팔 거니. 그럼 서비스 얘기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서비스로 우리 목표가 뭐라고요? 1년 동안 1억이에요. 그럼 자, 쪼개야 돼요. 어떻게 쪼갤 건데? 1억짜리 서비스를 한 명에게 판다. 1억짜리 서비스가 어디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 이 부동산 바닥에 있잖아요. 그럼 1억짜리 서비스들이 있어요. 어떤 건물을 신축해준다, 리모델링 해준다, 그런 컨설팅 피가 이 시장에서 1억이 넘어요. 왜? 그 돈을 왜 내요? 1억 내는데 그 이상의 가치를 벌게 해주면 사람들은 기꺼이 낸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쪼개요. 1,000만 원짜리 서비스를 10명에게 팔면 돼요. 아니면 100만 원짜리 서비스를 100명에게 팔겠다. 아니면 더 쪼개, 10만 원짜리를 1,000명에게 팔겠다. 만 원짜리 서비스를 10,000명에게 팔겠다. 그 10,000명에게 파는 거 쉽지 않겠죠? 1억짜리 파는 거 쉽지 않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1억을 버는 구간은 이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건 1억을 1년 안에 벌어야겠다. 그럼 그걸 어떻게 벌지? 판매를 해야 되는구나. 그 판매는 물건과 서비스가 있다. 서비스로 간다. 그럼 그 서비스로 팔려면 이렇게 온 사람과, 아, 그냥 부자 되고 싶다, 이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내가 100만 원짜리 서비스를 뭘 만들 수 있지? 이거 한 번에 가겠다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럼 100만 원짜리 서비스를 일단 10명에게 팔아봐야겠다. 거기서 시작이라고요. 그럼 그 서비스를 어떤 걸 만들 것인가? 근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또 자본주의의 하나의 축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다른 축이 또 있어요. 이게 1번 축이고요. 여기
2번 축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뭐가 버는 거예요? 이건 내가 버는 거잖아. 여기에만 너무 꽂혀있는 것도 자본주의를 놓친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본주의가 뭐예요? 자본주의? 자본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 말고 내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거를 어느 정도 눈을 떴으면 그 다음에 일로 넘어와야 된다고. 100만 원이 있어 내가. 10% 수익률 냈어요. 10만 원. 10% 정도 수익률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 낼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10% 수익률 내면 1년에 100만 원. 그다음 1억이야. 10% 1000. 좀 의미가 있어지죠. 그다음 10억. 10% 1억. 여기서 우리가 또 통찰을 얻어야 되는데, 100만 원 정도를 금융상품에 굴려서 10% 냈을 때 10만 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 시드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건 이 돈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별 짓거리를 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거야. 크게 상승해도 크게 하락해도 이 정도 시드에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일단 1000 이상까지는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10% 굴리면 100만 원인 거죠. 그걸 만약 1억까지 만들어서 10% 내면 1000이에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집중해야 되는 건 이 자본의 크기를 탄탄하게 쌓아가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설프게 트레이딩에 목숨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확실한 길이에요. 이게 시드가 커질수록 수익률 그렇게 많이 안 내도 이게 유의미하게 쌓인다니까. 아무 일하지 않아도. 그럼 부자가 되는 기본 구조가 뭐냐면, 여기서 깔짝깔짝 될 게 아니고 이거를 늘려가는 구간까지는 이 작업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판매자가 돼야 된다고, 생산자가 돼야 된다고, 직장에서 답이 없다고, 아까 전문직 대기업 금융권 얘기했잖아.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도 거기만 머물지 말고, 이미 고소득자면은 유리한 거야. 거기서 내가 이 판매까지 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거를 이 돈의 단계까지 끌고 올 수 있으면 그럼 더 빨라지겠지. 이거를 정말 머릿속에 하나하나 각인을 시키셔야 된다. 이거를 이해하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실 거고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달라 보이는데 여기에만 머물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늙어요. 체력과 열정이 유한해요. 일로 옮겨와야 돼. 근데 이것도 단순히 아 부자 되려면 투자해야죠 가 아니라, 이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접근하는 방식과 태도가 다르다. 이 시드를 계속 어떻게든 탄탄히 쌓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소자본일 때 제대로 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는 90% 이상이 마인드예요. 멘탈이에요. 그걸 했을 때 내가 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흔들리는지 나를 이렇게 객관화해서 잘 볼 수 있어야지. 그 훈련을 스스로 느끼면서 계속 가져야 된다. 언제? 시드가 비교적 작을 때. 그래서 한 번에 이 궤도만 오르면 돼요. 한 번만. 요 한 번에 궤도만 올라가면 가난해지는 것도 어려워요. 내가 10억 자산 굴려 지금? 나 10%면 1억인데?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와야 돼요. 누구는 뼈 빠지게 9-to-6로 1년 내내 일해도 1억을 못 버는데, 누구는 그냥 컨트롤만 잘해도 이걸 간다. 얘와 얘가 만나면 부담이 더 덜해지겠죠. 판매해야 되는 인원이 더 줄어들 것이고 내야 되는 수익률도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다. 요 구조를 절대 잊지 마시고, 인간은 또 있죠. 이 영상을 계속해서 두고두고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부트스쿨의 모든 구독자분들이 연 1억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축을 갖고 부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